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불맛은 바로 여기서 나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불맛의 정체입니다. 저 끄으름들. 탄맛이에요. 탄맛. 탄 거고 불맛이라고 하기에도 모호한 게 이런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고기를 한번 구워볼게요. 얘는 가스더라고요. 그래서 숯불을 가져와가지고 숯을 좀 써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숯을 좀 써보려고 했는데 어이 깜짝이야. 네, 숯을 좀 써보려고 했는데 안쪽에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냥 가스만 돼요. 그래가지고 뭐 숯은 일단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구울 고기인데 삼겹살이고요. 그 다음 목살이에요. 이런 고기 보시면은 보통 밑에 이렇게 빨간색 물 나오는 거 있죠? 요거 사실 핏물이 아닙니다. 요거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얘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두꺼운 삼겹살 굽는 게 맛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안심인데요. 얘는 안심하고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자, 항정살인데요. 요즘 너무 빠져있죠? 이건 좀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끔찍한 양념불고기. 어딜 가나 생고기는 잘 못 먹고 양념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이건 소금이고요. 그냥 아무 소금이나 쓰셔도 돼요. 이런 고급 소금을 쓰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잘 산다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 그 다음 후추입니다. 가르셔도 되고 순으로 주셔도 되고 개인 좋아하실 대로. 자, 구워보는데 일단 굽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불판을 달구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소금도 막 뿌리고 후추도 뿌리는 분들 계신데 좋지 않습니다. 일단 불판을 안 달구고 하시면은 허옇게 눌러붙는 거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그래서 잘라왔습니다. 세상에, 이 눌러붙는 걸 하려고 안심을 버리다니 정말 안심하지 못하겠군요. 고기를 뒤집어 왔는데 눌러붙죠. 달구지 않고 고기를 구우면 이렇게 끔찍하게 되고요. 식당 주인도 싫어하고 먹는 사람도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꼭 달궈주셔야 돼요. 자, 이건 항정살인데 이제 구워볼게요. 불판이 어느 정도 달궈지니까 고기 이렇게 왕창 집어 던져도 눌러붙지가 않죠. 자, 이제부터 팁인데요. 이렇게 항정살처럼 약간 고기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 애들, 얘네는 계속 뒤집어줘야 됩니다. 손이 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고기 안쪽까지 이제 열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 부분에 너무 오랫동안 한쪽 면만 두고 있으면 그 면이 너무 익어버려요. 열은 중간에 닿으려면은 시간이 꽤 오래 필요한데 겉만 먼저 익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고기 구우실 때 이렇게 굽다가 불판에 갑자기 소금 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판이 망가져요.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간 좀 지성인이다 그러면은 고기를 따로 양념을 하고 하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굴려주시면 돼요. 열심히 굴려주시면서 고기가 한쪽 면에 있는 게 30초 미만으로 가도록 계속 굴려주시면서 하셔야지 거칫하지 않아요.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불꽃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사실 오늘 숯을 쓰고 싶었는데 숯에다가 요리를 하는 것하고 가스로 하는 것과는 맛이 천지 차이예요. 숯불 부위나 가스 부위의 장점은 뭐냐면 맛이 틀려요, 일반이랑. 왜 다르냐면은 이 고기가 구워지면서 고기 수분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불판 밑으로 가스불이나 숯불로 떨어지겠죠. 숯 표면에 만나면은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맛 성분을 품고 다시 올라가서 고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숯불이 훨씬 더 맛있는 이유는 숯에는 리그닌이라는 특이한 성분이 있어서 육즙하고 반응했을 때 훨씬 더 맛있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가스불보다 숯불이 훨씬 더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런 이유입니다. 항정살을 어느 정도 굽고 계시다 보면은 이제 익어야 되는 걸 모르잖아요. 가장 좋은 건 이제 그냥 잘라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보시면 돼요. 잘라보셔서 익었으면 되는 거고요. 안 익었으면 조금 더 익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구워 볼 건 목살인데요. 목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베큐에 가서 많이 굽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기름기가 삼겹살에 비해서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으름도 잘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워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으름은 왜 생기는 거냐? 그으름은 사실 생기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보세요. 그으름은 별로 안 생기죠? 그냥 저렇게 연기가 날 뿐이잖아요. 기름량이 너무 과도해지면 이제 그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삼겹살에서 나올 거예요. 자, 고기를 자르실 때 이런 목살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이렇게 기름이고 한쪽은 이렇게 살코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기름만 따로 자르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군가는 기름만 먹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잘라주실 때 일정량의 기름과 일정량의 고기를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시는 게 드셨을 때 맛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한번 자르면 부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드시는 사람들의 성향을 조금 보고 고기를 크게 먹는 걸 좋아하는지 작게 먹는 걸 좋아하는지를 물어보고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목살 같은 경우도 언제 익었느냐, 어떻게 확인하느냐, 잘라보시면 편해요. 가장 두꺼운 고기의 정중앙을 잘라서 익었으면 나머지 고기도 다 익은 겁니다. 그게 아니면 뭐 온도계를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럼 좀 남들이 뭐라고 하겠죠. 자, 이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인데 보통 이제 가장 많이 구우시는 거잖아요. 캠핑 가서도 가장 많이 구우시고 무난하게 회식으로도 많이 하시는 건데 삼겹살의 단점,
특히 돌판이나 뭔가 전용 팬이 아닌 이런 숯불이나 석쇠에 삼겹살을 구웠을 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이거예요. 이거 불 나는 거 보이시죠? 불이 저렇게 많이 나면 안 됩니다. 불이 저렇게 많이 난다는 거는 기름이 과다하다는 거고, 기름이 과다하다는 거는 끓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렇게 불 나면 야 불맛 나서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불맛은 바로 여기서 나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불맛의 정체입니다. 저 끓음들. 실제로 여러분들 쭈꾸미 같은 거 불맛 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쭈꾸미 렌즈라고 쳐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뭔가 대단한 기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고요. 삼겹살도 마찬가지로 잘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집으면서 구워주시면 돼요. 삼겹살 뭐 못 구우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저렇게 불 많이 나는 거. 저 불꽃이 많이 난다는 건 기름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고요. 저렇게 되면 삼겹살 표면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까만색 점 이런 게 생겨요. 탄 맛이에요. 탄 맛. 탄 거고 불맛이라고 하기에도 모호한 게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그 육즙이 떨어져서 숯 표면이나 가스에 불꽃에 닿아가지고 다시 연기가 올라와서 주는 향. 그 향은 기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과다하면 끓음만 많이 생기고 쓴맛만 많이 납니다. 저걸 가끔 가다가 까만 게 많다고 불맛이라고 포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통삼겹을 한번 구워보자고요. 그냥 크게 저렇게 구우시면 되고 한쪽만 한 1분씩 먼저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라주셔야겠죠. 왜? 저 상태로 계속 구우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오래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겉이 노릇노릇해지면 자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잘라주시고 얘네가 또 육면이 전부 다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30초에 한번 1분에 한번씩 뒤집어 가시면서 구워주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고기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심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고기는 아싸들이 굽는데 뭐 아싸들 인싸들이 놀 때 혼자서 고기나 굽고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나 보면서 고기나 굽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고기가 탈 수도 있으니까 계속 고기도 확인해 주시면서 이렇게 구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루하면 또 딴 것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칙칙거리고 이제 당신을 부르는 버스터콜이 뜰 겁니다. 그럼 가가지고 또 잘라주시면 돼요. 이게 겉이 약간 좀 지나면 탈 것 같은데 할 때 잘라주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잘린 면이 또 이제 구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또 펼쳐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큰 애들은 또 잘라주시고 먹기 좋은 크기로 기름과 고기를 적당한 이런 배율로 잘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뒤적뒤적 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익으면 이제 조금 더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기름을 좀 빼고 색깔을 구워야 되는데 고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삼겹살인데 얘네는 아까 그 삼겹살처럼 막 불꽃이 튀진 않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 삼겹살 같은 경우는 너무 얇기 때문에 기름이 너무 과열돼서 지나치게 많은 기름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와서 그렇고요. 얇기 때문에 표면적도 훨씬 더 넓습니다.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결국은 불꽃이 생기고 불꽃이 고기에 직접적으로 닿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불꽃이 직접 닿으면 이제 그을음이 생기거든요. 이런 불맛은 여러분이 숯불이나 가스를 하면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얀 연기만 계속 올라와도 이 고기는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바베큐의 향을 갖게 됩니다. 굳이 불꽃에 그슬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이제 평소에 제가 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댓글을 답니다. 물론 여러분 글을 다 읽고 있다는 거는 진심이니까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노릇노릇 잘 구워졌죠? 자, 마지막으로는 양념고기예요. 가끔 이렇게 양념갈비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돼지갈비집에 가서 쓰실 수 있는 팁입니다. 포도 되고 돼지도 되고 밥도 되고 모두 다 됩니다. 양념이 되어 있는 고기 다 쓰실 수 있으니까요. 이걸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양손의 집게 아니면 집게를 대처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핸드폰을 치워줘야 돼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뒤죽여줘야 되거든요. 이 양념고기 같은 경우는 뒤죽여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불판이 탑니다. 그러면 한 번 굽고 불판 갈고 한 번 굽고 불판 갈고 한 번 굽고 불판 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일단 가게에서 굉장히 싫어해서 불판 잘 안 갈아주고요. 여러분 테이블에 잘 안 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불판을 안 갈고 굽는 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바빠지시면 돼요. 계속 뒤지겨 주시면요. 보세요. 불판 자체가 타지 않았죠? 오히려 안 뒤지겨 주던 양 사이드만 탔잖아요. 중간 부분은 멀쩡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기다가 또 구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만 바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고기를 구워봤는데 다시 한번 총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가스불이나 숯불을 이용해서 굽는 고기 같은 경우는 고기에서 나온 수분과 소량의 지방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스불꽃
아니면 숯불에 표면에 달라붙어가지고 증기가 생기잖아요. 그 증기가 생기면서 고분자 화합물 향을 가진 증기가 돼서 다시 올라오는 거고요. 그게 고기 표면에 붙어서 독특한 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숯불고기의 향, 직화구이의 향, 화로구이의 향, 그 향을 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숯불을 사용하는지, 어떤 숯을 사용하는지, 어떤 불을 사용하는지, 뭐 연탄 같은 걸 사용하면 연탄 특유의 그런 향이 있잖아요. 그 향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이 가스불 같은 경우는 연탄이나 아니면 숯 같은 경우처럼 독특한 특유의 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스불 불판에 굽는 거는 팬에다가 굽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맛있게 드시려면 결국은 숯을 사용해야 돼요. 리그닌이라는 목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200도 이상에서 수분, 단백질, 지방과 결합을 했을 때 맛있게 느끼는 그런 향을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숯으로 요리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요리를 하실 때 고급진 바베큐의 향을 느끼고 싶다 그러시다면 숯을 사용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너무 숯과 고기를 가깝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숯을 불을 피우실 경우에는 숯에 불이 붙어 있을 때 고기를 구우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불이 꺼지고 숯 표면에 이렇게 하얀색 재가 딱 나왔을 때 이때부터 은은한 불로 구워줘야 됩니다. 숯에 불꽃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구우시면요, 불꽃이 고기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고 고기에 직접적으로 불꽃이 닿아버리면은 이거는 숯불구이가 아니라 그냥 고기를 태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항상 불은 너무 세면은 좋지 않다. 숯불 같은 경우에는 불꽃이 조금 줄어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 숯과 고기 사이의 간격은 최소 10cm 정도 유지해 주시고 고기가 기름질수록 신경을 써서 구워줘야 되고 낮은 불에서 구워줘야 되고요. 두꺼운 고기일수록 여러 번 뒤집으시면서 구워주시는 게 수분을 유지할 수 있고 맛있게 구울 수 있는 방법이란 거 요거 숙지해 두시면은 회식 자리나 캠핑 자리 가셨을 때 고기 구우실 때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분이 구우신 고기를 맛보신 그분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고기를 굽기를 원할 겁니다. 사실 이게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캠핑 가거나 회식 가서 가장 좋은 건 그냥 꿀 빨고 남이 구워주는 고기를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팁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